최초 얼굴이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야 그림자 봐. 아, 한 번 더 해줘봐. 아 희야 귀엽다. 응. 너 뭐야? 토끼. 아니야. 토끼 토끼 이거야. 에? 오. 토끼 토끼 같지? 토끼다. 근데 왜 보실 게 안 되지? 토끼 토끼 토끼. 이거 달팽이. 오. 키 이거. 아 오케이 아빠. 이렇게 하면 됐다. 그 뭐야? 이리 와. 아니에요. 이리 와. 뭔데? 이거. 이리 와. 아 나비. 네. 와 희야 지금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지금 그림자 너무 예쁘다. 야 지금 그냥 어색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아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여러분. 티야 근데 왜 화면에 나밖에 없어? 아 지금 다리 꼈어 여기. 멘트 보고 싶어요. 알겠어. 대박. 키 지금 내가 옮겨줄게. 네. 보고 싶지? 네. 너무 너무 보고 싶어요. 보여줄게. 응.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 상담소인데 고민을 이렇게 들어드리지도 못했어. 우린 정말 프로답지 못했어. 그러게요. 고민 상담소라며. 아, 아까 언니 아까 치즈핫도그랑 치즈떡볶이. 아 떡볶이 말고. 아 떡볶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치즈핫도그 대 치즈볼. 네. 하나, 둘, 셋. 치즈핫도그. 아 그래요? 치솟에 찍어서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언니는 치즈핫도그인데. 고구마. 고구마예요? 우와. 치즈 핫도그 너무 좋아하는데 안 먹은 지 많이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히 감자는 먹어봤어요. 감자지. 고구마는요? 없어요. 어머! 고구마를 안 드셔봤더니. 언니 고구마 너무 좋아하네요. 저 진짜 고구마 좋아해요. 자, 봐봐. 히. 언니 하고 싶은 말 있어. 무섭네. 봐봐. 이 안 맞잖아. 희는 지금 치즈볼 선택하고 언니는 지금 치즈 핫도그를 선택했잖아. 이게 잘 맞는 거야. 왜요? 두 개 다 먹을 수 있잖아. 아, 오. 헤헤. 그러네요. 똑똑하네요. 진짜 웃겨. 라면 vs 우동. 어? 희야. 저희 둘 다. 에? 오! 100만! 와! 하트 100만! 히! 히토미! 네. 100만 세레머니 해주세요. 하트 100만. 세레머니? 응. 뭐 해야지? 히 오랜만에 치어리딩 한번 할까? 들어요. 와이 와이 와이. 아 근데 지금 어깨 아파서 못 뛰어. 하트 세네. 오 미키 이거 미안해요 여러분. 좋아하셨죠? 제가 가끔 이래요. 제가 가끔 이래요. 희 언니랑 룸메이트에서 알잖아. 네. 뭘 알아? 네. 모르겠어요. 뭐야? 언니. 희 요즘
예전엔 네. 언니 침대에서 한번 자더니 아 그러네 안 자더라고 근데 언니 쇼파? 쇼파? 그래서 자잖아요 쇼파? 그래서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희가 희는 굉장히 일찍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언니는 뭘 많이 하고 잠든단 말이죠? 언니는 언니 알잖아요. 알아요. 언니 연습실 갔다 왔어. 네. 진짜 대단해요. 근데 희 이게 막 달그락달그락거리고 진짜 빨리 불빛 반짝반짝거리고 막 소리가 빵빵빵빵 그러면 희 깨야 안 깨요. 깨잖아요. 그래서 어, 신경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맞아. 겨울에 같이 자요. 볼까? 네. 언니야 전기장판 빵빵하게 틀어줘. 그 아하. 웃긴 거 아세요? 저희 겨울에 저희 방은 네. 29도예요. 맞아요. 둘 다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어 맞아요. 여름도 너무 더워요. 저희 방. 여름에도 우리 좀 살짝 에어컨 없잖아요. 우리. 에어컨 없어요. 네. 저희는 에어컨도 틀 필요가 없어요. 옆방 진짜 냉장고. 진짜 추워요. 아니 진짜 어, 추운 거다. 깜짝 놀랐어. 나도 어, 들어가고 항상 깜짝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내, 에어컨 안 켜고 어.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맞아요. 대단해. 아우 어제 모기 때문에. 아 모기. 아니 모기는 왜 2층에 안 올라가고 1층에만 이렇게 있는 거야? 없었어요. 진짜요? 응. 저 어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로 양 귀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희 깨니까 내가 박수를 못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대요. 이렇게 하고 아니 그리고 내가 원래 모기를 이렇게 잡아요. 아 이게 진짜요? 이렇게 잡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혼자서 막 이러고 다시 이렇게 입을 잡고 하면 또 혼자 이래 혼자 이래. 와 진짜요? 그래서 진짜 힘들겠다. 어제 3시 반인가 잤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모기 때문에 못 잤어요 저. 어떡해. 근데 괜찮나요? 저는 원래 잠 별로 없나 봐요.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막 고구마도 좋아하고 떡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아~ 할머니 입맛이라고 구수하다고. 좀 괜찮아요. 저 완전 좋거든요. 할머니. 이거 진짜 웃기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양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오. 히 괜찮아? 저 아니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너무 안녕하세요. 아 다녀오세요. 아 진짜 너무 아픈데. 정말 히 언니 얼굴 머리 하나 둘 셋. 아 너무 아파. 히 양말이요? 일로 와봐. 양말. 히 근데 이거 좀 쉬울 것 같은데. 왜? 좀 쉬울 것 같은데. 히 일로 와봐봐. 앉아봐봐. 그렇지. 하고 다리 좀 뻗어서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저 히 이렇게 가야 된다. 손 사용하면 안 돼요? 네. 준비 시작.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쉬운데? 응 쉬워요. 야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웃기지 않니? 히. 히 안녕. 아, 안녕. 다 했어. 둘이 같이 했어. 와 진짜 언니 하해. 뭐가 하해? 피부? 네. 히도 하얗잖아. 히 이거 봐봐. 오. 와.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좀 살짝 탁해진 느낌이야. 미션 성공. 야, 아니 지금 들어오신 분 좀 당황했나 봐. 아 지금 우리가 갑자기 아, 지금 딱 들어왔는데 어. 양말을 뭐해요라고 이렇게 먹고 있었어. 놀라셨나 봐요. 맨발 방송이네요. 맨발 방송. 여러분 최고. 와, 제일 저녁에 프로듀스 때 했었어. 아 진짜요? 응. 그거 짱이라고 했었는데. 오, 야 희야. 네?
너 진짜 발가락 너무 예쁘다. 제요? 뭐세요? 아, 희야 발가락 뭐요? 너무 예쁘다. 그래요? 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머, 아니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고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잖아. 어, 저는요, 네. 발이 예쁘지가 않아요. 어, 언니 왜 보이지? 춤을 춰서 그런가? 아 그래. 그래서 여기 이런 데가 여기가 항상 굳은 살이 있어요. 여기 굳은 살 있고 여기가 휘었어. 아. 이상해. 그래서 창피해. 발톱이 없어. 없어요? 어, 없어요. 발톱이 없어요. 이거 봐봐요. 발톱이 없어서. 어, 진짜 귀엽다. 뭐보다 작다고? 콘. 그 뭐야? 콘. 아, 콩! 콩! 콩보다 작다고? 아니, 희는 그래도, 우와, 희 근데 페디큐어 하면 진짜 예쁘겠다. 진짜요? 언니 뭘 치를 아, 수가 야, 없어요. 야, 야. 아, 진짜 웃겨. 그래서 항상 언니 엄지만 치라잖아요. 아유,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고민, 고민. 아, 맞다. 희 발가락 잘 보여주네. 어,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희야. 진짜요? 네. 손도? 이 이쁘지 않아? 손 진짜 작아요 여기. 진짜 작아. 언니 진짜 커요. 뭐예요? 저 손 크기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어? 저 잘 못 봤는데. 고민. 오, 응? 이거? 응.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응. 주위에서 말려요. 근데 취미로 하기엔 너무 하고 싶어서 고민입니다. 뭔가 그가 완전히 다리다이. 응. 오. 근데 취미다. 마을이돼, 응. 마을이돼 젠들까는 네. 지금 와 취미대와 좀또 못다이나이. 와 이거 진짜 고민. 와, 진짜 하고 싶어. 취미로 하기에는 너무 하고 싶다. 그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행복한 거. 맞아요. 그래요. 이 생은 한 번이니까. 희야, 그걸 누가 알려줬어? 어, 제가 공부했어요. 아, 진짜? 우리 여섯 번 언니가 알려줬다 그래. 채은 언니가 알려줬어요. 아, 진짜 웃겨. 맞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도전은 해보는 게 후회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거 이해했어? 뭐야? 코우카이 느낌. 코우카이? 코우카이 시나이 됐어. 응, 맞아요. 네, 뭐가 그러네요. 카페 창업을 하고 싶은데 고등학생이다 보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카페 지금과 오픈을 했다는 얘기도 이마 코코스. 아 졸업? 졸업하고 노나 케이크가 이익가나 모테마스 치즈케이크집.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카페가 이제 하고 싶은데 약간 카페 샤초 가고 싶은 거. 근데 지금 아직 세입도라서 아. 아직 케이크 갖고가 나이야. 아. 보통 창업? 창업? 오픈. 오픈과 창업. 창업 말고 창업. 창업. 아. 근데 이건 좀 무식하시야. 어려. 오픈. 오픈. 근데 일단은 좀 지금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상상. 그러니까 소소. 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메뉴를 얘가 메뉴 개발도 아, 그래요. 희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꼭 네. 넣어주세요. 이 갈게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거 넣어주세요. 고구마 라떼? 네. 어 맞아요? 네. 오. 아이스 고구마 라떼 꼭 넣어. 아 희 진짜 맛있고 싶다. 고구마 라떼 따뜻한 거는 겨울에 팔아주시고요. 맛있어요. 차가운 건 여름에 팔아주시고. 맛있어요? 고구마 라떼? 맛있어요.
어머나. 근데 많이 안 달게. 맞아요. 잠깐만, 지금 이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되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고구마, 아이스 고구마 라떼인데 거기에 펄을 넣는 거야. 와, 펄? 가을 메뉴로. 이거 완전 지금 이거 없지 않아요? 있나? 있으면 저기... 죄송합니다. 맛있겠네. 어? 멤버들 첫인상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첫인상? 어. 처음 딱 만났을 때. 아, 하이, 하이. 그러면 멤버들 얘기하기도 조금 그거 하니까, 좀 기니까. 희, 언니 처음 봤을 때 얘기해주세요. 아,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지? 진짜 희, 언니. 관심이 없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언니 몸이 너무 좋아요. 몸이 너무 좋다고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푸드 때 처음 봤을 때? 어, 진짜 푸드 때? 그리고 반묵은 진짜 잘 어울린 사람이라고. 진짜? 희보다. 희 지금! 희 반묵은 좋은데. 희 반묵은 진짜 장난 아니야. 희. 진짜 이거야. 아니에요! 아, 희 반묵은. 그리고 진짜 춤 진짜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네. 고마워. 그때 사실은 진짜 졸렸어요. 근데 언니 가방에서 너무 확 일어났어요. 그 우리 프로듀스 그때 처음 딱 나왔을 때 맞죠? 그때 네. 좀 오래 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히토미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히가 정말 맑고 약간 순수한 영혼의 친구 같았어요. 약간 눈도 약간 눈빛이 착해. 아, 진짜요? 네. 눈빛이 착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여워서. 와, 매니큐어. 싱크했어요. 네, 싱끔. 아, 진짜 웃겨. 히토미 깨끗한 피부 관리법. 깨끗한 피부? 희가 관리하는 그 비법 있어요? 엥? 희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아니에요. 왜? 무슨 소리야? 희 깨끗하잖아. 희가 한 게 있어요. 한 개야, 한 개 말고. 근데 희 진짜 초등학생 때 진짜 와 많았어? 네. 언니도 딸기 같은. 딸기 같은. 언니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엄청. 아, 진짜요? 지금도 많아. 피부가? 진짜 많이 갔어요. 피부가 많이 갔구나. 언니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 해외 많이 다니니까. 해외 많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영향이 있더라고. 아, 영양? 그래서 약간 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쓰는 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는 거 안 먹는 거 안 맞으면 이렇게 하고. 언니가 원래는 대마엔 절대 안 먹어. 아, 진짜? 원래 진짜 그냥 배달 음식 아예 안 먹는 사람이었는데 아이존 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식습관도. 그래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피부가 난리가 난 적 있죠. 아, 진짜요? 맞아요. 지금은 또 괜찮아졌어요. 야채 많이 먹으면. 맞아요. 저 야채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숙소 생활하다 보니까 야채를 따로. 야채 많이 먹고 싶어요. 맞아. 해봤죠? 우리 월남쌈 먹었을 때? 야채? 아! 그때. 월남쌈. 그때 먹고. 그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오랜만에 먹고 싶다. 그쵸? 네. 해줄게요. 와, 지금 소스 두 개 있잖아요. 소스 두 개 사놨고 그것도 있으니까 지금 닭가슴살도 있거든요. 닭가슴살이 맛이 있어. 그러니까 허브 맛 닭가슴살 있고. 진짜요? 맛있어요 그거? 그다음에 블랙페퍼 맛 닭가슴살 있고. 히 스모크 좋아해. 어, 스모크 느낌 그 닭가슴살 있어서 그거 넣어도 맛있고. 맛있겠다. 우리 거기 안에다 파프리카랑 오이랑 뭐지? 또 뭐냐, 계란. 계란? 응. 어, 어떤 거? 계란. 이 계란,
이거 말고 아~ 이렇게 썰어서 지단해가지고 아 배고파요 먹읍시다 배고파요 키 발가락 귀여워요 아~ 부산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부산 행사 때 한번 맞아요 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이렇게 차 안에서 자다가 회사 딱 하고 딱 차에 다시 들어가서 또 자고 그때 차 하니까. 진짜 좋았지 진짜 넓어 그래서 저 부산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그 부산에서 부산에서 유명한 떡볶이 있잖아요 부산 유명한 떡볶이? 응 큰 거 큰 거? 알아요! 아, 야 싫어요! 히올린이 아니에요! 자 채연이의 개인 방송 간단! 히올린이 아니에요 다리망 다리망 여러분 잘 자요 안녕 히 아. 이거 맞아 개미지 그치 언니 고민 몇 개만 더 해볼게 나 잘 가요 있잖아 아 히토미 지금 가지 말라고 히토미 지금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여기 있어요 진짜 웃기네. 채연이 금발 보고 싶어요. 여러분 금발이 보고 싶으세요 지금 머리카락이 이제 이걸로 붓 만들어내겠어. 머리를 묶으면요 이제 이거 뭐야? 야 이거 비싸요? 아니 내 머리. 원래 진짜 길었어요 언니 진짜 길었어요 이 정도 길었는데 없어졌어 진짜 다리 봐요 아 스틸러시네 친누나 생일 선물 사야 하는데 뭐 살지 잘 모르겠어 생일 선물? 이거 때? 응? 아니 기야 응? 기대하고 있어요 기야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야 돼 자꾸 아이 자 건강식품? 좀 내가 센스가 없는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 향수! 희야 지금 그림자 출연한다 지금 너 그림자 지금 출연하고 있어 얼른 가서 저기 화장실 치우고 있어봐 언니 열심히 하고 있을게 갑자기 윙크야? 이 뭐해? 살찌는 거야? 네 살찌자 어, 희 조명까지 살찌했어 아, 눈 찔렀어 그러면 희는 과장질까? 어떻게 3년 동안 썸탄 누나에게 고백을 하려는데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귀여워. 근데 3년 동안 썸 탔다고요? 되게 오래 타셨네요.
3년 동안 썸 탈 수 있을까? 잠깐만, 질문이 뭐였지? 잠깐만. 어디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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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여기 있다. 어떻게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딱 한 가지.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은 하지 마세요. 그것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라요. 이체 한방 모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잡히고 싶으세요, 여러분? 렌즈. 아, 예. 지금 계속 음료수에 딱 출연할 거야, 지금? 거기에 딱. 아! 요즘 텐션이 너무 떨어져요. 텐션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텐션. 약간 신나는 음악을 들어도 좀 그럴 때 있죠, 또. 그럴 때 있어요. 신나는 음악을 들어도 텐션이 떨어질 때 있어요. 텐션이 요즘 하루도 아니고 그냥 매일 약간 가끔. 아이존에 목이 잘 물리는 멤버 있나요? 원영이요. 원영이 물리면 엄청 크게 부풀어요. 나중에 얘기인가 봐요. 고민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 저희 지금 털 복숭아지라고 지금 확정이 난 건가요? 일본어 공부 중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잘하는 털 복숭아지가 팁 알려주세요. 아, 희짱이 알려준대요. 연락해주세요.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이거는 각자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링으로 이제 한국어를 공부했고 히토미는 약간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사쿠짱도 약간 필링 느낌인데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엄청 쓰고 엄청 말해야지 외워지는 스타일이라서 이건 각자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히토미가 알려준대요. 오히부쿤 채연이가 무가당 요거트랑 누룽지 안 살까봐 걱정돼요. 이 VAB 꺼지고 나면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다 한 번씩 저의 무가당 요거트와 누룽지를 걱정해 주셨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공항에 올 때마다 항상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핸드폰을 꼭 가지고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핸드폰 정말 꼭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딱 출발하고 나니까 제가 또 뭔가 두고 온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까 민주 주려고 꿀떡을 샀는데 그 꿀떡을 이제 민주한테 주려고 냉동실에 넣은 것도 아니고 바로 식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두고 왔어요.
지금 다시 숙소 가면 그 친구는 이제 쉬어버렸을 거예요. 슬프다. 그래서 민주한테 주지 못했어요. 저는 진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졸리세요? 하긴 오늘 불금인데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쵸? 희가 다시 있으면 그때쯤 빠이빠이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랑 되게 소소한 일로 엄청 크게 싸웠는데 사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도 화해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 그래도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게 굉장히 기특하네요. 근데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면 그 친구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용기 내서 사과를 해보세요. 사과할 때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미안해 했는데 그 다음에 근데 너도 뭐뭐뭐뭐 해서 너도 뭐뭐뭐뭐 했잖아 이런 문장이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딱 사과할 건 딱 사과하고 그 친구가 이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너도 이렇게 했잖아. 아,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파이팅! 내일 아침 5시 또 TGC 줄 서러 나가야 하는데 제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저희 보러 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저희를 보러 와주셔가지고 저희도 내일 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도 화이팅! 일을 하다 보니까 손에 상처, 흉터가 많은데 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헐, 괜찮으세요? 일단은 그 상처는 굉장히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데 아프시겠죠? 그렇죠? 하네요. 다치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 파이팅.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이거는 공감이 갑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제가 몰랐던 음식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삽시다. 다이어트 중에 밤에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하면 제가 그 뭐지? 밤에 배고플 때 과일을 먹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더라고요. 당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방울토마토나 오이. 약간 수분도 있고 포만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포만감에는 콜라가 쫙. 맞아,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군대 입대합니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강아지를 키울지 고양이를 키울지 고민이에요.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죠? 정말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가족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순간부터 저희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씻는 히리니 히토미 어린이 씻고 있어요? 히토미 지금 치카치카 하고 있어요. 저 무슨 운동 좋아하냐고요? 저는 운동 안 좋아해요. 근데 요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플라잉 요가 해보고 싶어요. 끝? 네. 귀여워. 히토미 걷는 소리도 귀엽대요. 진짜 웃겨. 멤버들 머리색 그동안 변화가 많았잖아요. 딱 보고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멤버 있어? 히토미! 히토미! 금발했을 때 정말 오 진짜 잘 어울린다 했어요. 얼굴이 하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귀여운 그 희고 귀여운 그 맑은 정말 그 순수한 영혼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웃겨. 여러분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이 워낙 이제 제가 잡고 가는 주제가 고민 상담이다 보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안 졸려요. 저 보통 오늘 모기를 봤어. 지금 누가 날개를 보였소? 저는 보통 3시쯤 자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찍 일어나는 꿀팁 없나요? 일찍 자야죠. 그쵸? 저 학교 갈 때 진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빠가 아침 만들 때 그 냄새 맡고 겨우 일어나요.
맨날 미역국 먹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계란말이랑 항상 계란이랑 계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계란 꼭 있었어.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나 꼭 내 이상형을 물어보고 있어. 채연이가 옷 코디하는 방법? 그냥 단순해요. 저는 뭐랄까 가방이 무늬가 있으면 약간 옷을 심플하게 입거나 신발까지도 약간 무늬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아 신발은 보통 그냥 좀 흰색 운동화 신으니까. 그리고 옷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청바지를 입었다 하면 흰색을 입을까 검은색깔을 입을까 생각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입는 것 같아요. 약간 기본적으로 항상 여기 위에 자켓을 걸칠까 가디건을 걸칠까라는 생각도 하고. 요리는 어떻게 잘하게 된 건가요? 딱히 제가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어깨 넘어 배운 거밖에 없고, 그냥 약간 자취 요리라고 해야 되나? 그냥 혼자서 뚝딱뚝딱 먹고 싶을 때 뚝딱뚝딱 냉장고에 있는 재료 보고 아 오늘 이거 만들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저번에 착각해서 김효한 가족 봤다고 했는데 김효한 이야기는 봤나요? 아니요, 저 무서운 거 싫어해서 안 봤어요. 누가 내 옆에 모기 있다 그랬어. 모기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진짜 화가 나네. 만약에 아이존이 안 되었으면 지금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1살이니까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 다니고 약간 진로 컨설턴트 쪽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서는 아니면 히터이 너무 생각해 너무 귀여워. 이거 스킨 바르는 소리도 너무 귀여워. 옆에서 쩍쩍쩍 지금 똥머리 하고 있어. 똥머리 하고 있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또 걸어가고 있어. 한 세 개만 읽고 마무리 할까 봐요. 히토미도 편하게 씻어야죠, 그쵸? 채연이 토미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구나.
그럼요. 이거 브이앱 꺼시면 호점이 가만 안 둘 거예요. 나 다들 질문 스톱. 누구야? 아 진짜 고민 세 개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지금 어 고민 질문 스톱하는 거 봐. 아주 댓글 쓰지 마. 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어? 이게 뒤집어지는구나. 왜 질문 안 올려줘요? 진짜 댓글 멈췄어. 내일 댄스 전공 실기입니다. 안무를 까먹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마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몸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 뾰루지 보인다. 안녕. 뾰루지 보여서. 맞아요. 많이 연습을 하셨다면 몸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조금 오글거리려나? 음악에 몸을 맡기세요. 죄송해요. 나 오늘 침대 안 갈래. 자, 질문. 여러분 질문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질문 받을 거예요. 헐. 헐 진짜 질문이 없어. 이럴 수가. 나는 질문 읽을 거야. 무조건 읽을 거야. 단합력 최고.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와 진짜 키보드 손때 다들 손때 지금 난리 났어. 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 나 진짜 지금 살짝 너무 오이가 없네 지금. 아 진짜 지금 살짝 이거를 말. 아 지금 좀 살짝 조금 어이가 없는데 너무 웃겨요. 아 진짜 너무 웃겨. 아아 이러고 실수인 척 종료를 눌러버리는 거야. 와 진짜 질문이 여러분 채연님 동생분하고 요즘 친하게 지내는 편인가요? 질문 읽었지요. 네 요즘도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나 오늘 뭐 했다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나 오늘 어디다 이러고 사진 올리고 약간 둘이서 얘기하는 것보다 가족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편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나 채민이는 체리 채소 사진 막 올리고 채소 산책시켰다 이렇게 올리고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러고 올리고 채린이는 뭐 오늘
어디가 빵 이런 거 올리고 그랬어요. 다들 동작 그만. 박력 귀염. 자, 마지막 한 개입니다. 희정 언니 이제 질문 한 개만 읽고 끝낼 거야. 근데 사람들 지금 질문 안 올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 아 진짜 웃겨. 멤버들 룸메 누구예요? 마지막 질문이야? 마지막 질문이야?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누구였지? 사쿠짱이랑 예나 그리고 민주랑 나코 그다음에 유진이랑 채원 그리고 유리랑 혜원이 나 누가 얘기해야 할지? 은비 언니가 원영이 끝. 희정 똑똑한데? 뭐예요? 뭐예요? 응? 없는 질문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니거든요. 진짜 질문 받은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질문 몇 개 읽었죠? 언니가 아주 친절하게. 아, 진짜 웃겨.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지금 천만이야? 오지 마세요! 아! 지금 천만이란 말이에요! 아 미안해. 언니 거 줄게. 지금 천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천만이래요. 어머 왜 그러세요. 희짱 그러면 안 돼. 희짱 종료 누르면 안 된다고. 지금 천만이라고. 선생님 발이 자고 싶은데. 진짜 웃겨. 그쵸? 오케이.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고 오늘은 그 보이스 브이앱 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못 들어드리고 진지하지 못해가지고 그건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고민상담 브이앱 3로 돌아올게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걸로 많이 찾아볼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봐주고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12시 40분이나 됐네요. 고마워요. 우리 오늘 히토미도 같이 해줬는데 히토미 너무 힐링 요정이었고 진짜 너무너무 나 이거 브이에 끄면 응? 알죠? 아주 제가 잘 얘기를 해볼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 외치고 끝낼 거예요. 지금 아니 굿나잇 안녕. 어우 진짜 없던 애교.